바람 부는 거 보세요, 형님들. 아, 팬은 급하죠. 바람 나고 비장비장입니다. 야, 박이 바람 부는 거 봐봐라. 촬영하지 않은 거 봐. 대단하시네. 와, 저 바람 부는 거 봐라. 와, 사고다. 와, 아니. 형님, 네. 안녕하세요. 내일 출근하는 거. 야, 나 오늘. 사장님, 팥죽 하나 하고 팥빙수 두 개. 니 팥죽 몰래? 팥죽 몰래? 팥빙수, 팥빙수 두 개. 팥죽 하나. 병원 이제 부스터 그래. 이거 팥빙수에 팥 맞으셔. 어서오세요. 여보야, 그티 스컹 그티냐? 스컹스티냐? 스컹스가 뭐야? 어, 생활의 달인에서 지금 촬영 나왔어요. 생활의 달인. 너 장난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다죠. 이게 내 겁니까? 이게 다 똑같은. 저 찍는 겁니까? 저 찍는 겁니까? 저 생활 단에서 내 찍고 있다, 얘들아. 뭐예요, 근데? 아, 이건 아프리카 TV요. 아, 예. 여기 팥빙수 왔어요? 아이, 뭐, 틀림없죠. 저 지금 한 6일째 계속 오고 있어요. 어, 6일째.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웬만한 아이스크림 전문점보다 맛있습니다. 예예. 예. 들어간 게 별로 없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팥만 그 뭐 어디 뭐 수입해 갖고 온 게 아니고 진짜 국산 팥으로 해가지고 할머니가 진짜 팥으로 이 팥빙수 맛을 내는 거지. 어, 맞아요. 어, 요즘에 옥무무 이런데 한 8,000원 하는데. 아, 인사 안 됩니다. 인사 안 됩니다. 어, 그 어디 가다 됩니까? 이 팥빙수 할머니 팥빙수가 1번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생은 달이에요. 나봐. 또 나봐. 뛰어 왜 그래요? 네? 더 뛸 거 힘내다. 찍어도 되는 거죠? 예? 아, 찍어도 되죠? 진짜 맛있게 드시네. 예. 어제 세 그릇 먹었어요, 앉아서. 아, 진짜로 처음 보신 거 아니죠? 에이, 그럼 이모가 이래 해주나, 어때요? 저 앉아갖고 세 그릇 먹었어요. 알아서 큰 그릇에 뜨기잖아요. 다 너무 좋아하시죠. 가격도 좀 괜찮죠? 뭐, 인사, 딴 데 인사 안 되죠, 뭐. 딴 집은 인사 안 되지. 딴 집은 진짜 뭐 안에 너무 달고긴 한데, 달지도 않고. 파 좀 맛있지. 이게 뿌린 그 노란 게 뭐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파인애플 같은데요. 파인애플? 땡. 나한테. 이 뭐예요, 이모?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그래도 복숭아 뜨면 사과 뜨면 안 된다. 사과 뜨면 뜨. 그거 맛이 어때요? 고기에 그거. 이거야? 노란색. 이거. 틀림없네. 틀림없네. 아니, 그
그걸 진짜 여기서 삶으시거든요, 만드시거든요. 예, 아, 이거. 통조림, 아, 통조림을요? 통조림 아니고. 아, 요거, 요거 너란 거래. 네. 그래서 여쭤보는. 달지도 않고. 틀림없죠. 아, 예, 빠꾸 없지. 야, 빠꾸 없어요. 선생님도 여기 같이 자주 오세요? 야는 처음이고. 저도 방송하다가 이제 온 건데. 어, 들려, 항상. 뭐, 어디, 뭐, 커피 먹는 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히. 커피 먹는 것보다, 어디 커피숍 가고 먹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아, 저, 전문점 가고 먹는 것보다, 이 집이 진짜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모자라가 조금 작아 보이네요. 머리가 큽니다. 어, 아, 병원. 아, 근데 쉬시는 게 나아요. 네. 한 사이즈 크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소리가 있어. 아, 유행하지. 뭐라?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럼 막비비면 안 되고, 이렇게 포함 먹어야 되네. 아, 아, 근데 포함 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박비비면 안 된다. 일단 그렇지. 그렇게. 이거 황금 귀여운 게 아니고 떠먹어야 돼. 모자. 잘 모르네. 인형. 데미 나옵니까? 아, 모르죠. 그 혹시 이런 밑에다 아프리카 비제를 붙여놓으세요. 아, 야, 이래 가지고 네. 무신이 사고 안 나오기야. 이래 먹어야죠. 이렇게 밑에 얼음 있고 이렇게 파, 위에 파도. 약간 초밥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떠먹어야지. 한 다섯 그릇도 먹겠다. 밥 좀 비벼드릴게요. 아니, 밥은 아니고 밥은 좀 먹어. 밥은 좀 먹어. 어제 몇 그릇 먹었죠? 어제도 한 두 그릇 먹었죠. 그저께 세 그릇 먹고. 그 밥병수 그 전문점 있잖아요. 밥병수 그 전문점. 네네. 그 거기 뭐 별의별 뭐 딸기 빙수 뭐 그런 거 다 있잖아. 그런 거보다 뭐 그런 거죠. 대하셔도 않고. 선생님은 처음 드셔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처음 얘기를 좀 막 재밌게 인사 안 드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원래 말을 좀 잘 못해서. 팥 어때요, 팥? 예, 좋네요. 이모, 파, 이모, 이모, 이거 파 조금만 더 줘요, 당장. 팬들이 큰 그릇에 드릴 거 아시죠? 오, 잘 됐다. 오늘 방송 마요네, 아예 내라. 네? 아니요. 위로, 아니, 넣으라고. 아, 넣어. 아니, 빼놓고. 전에 나도 한번 다 먹으러 왔어. 오늘 더 먹는 거 있어. 아까도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 그릇 딱 전문을 하면은 돌아갈 거 해가지고. 한 국자만 더 주세요 해가지고. 나도 뭔가 많이 줄까 봐. 와. 아, 예쁜님이 복이 있네요. 뭐래도 되네. 아유, 뭐, 아닙니다. 운대 막, 물대가 맞았구만. 러시아에 맞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형님이 팝빙순으로 왔는데, 생활의 달인 팀들 촬영하러 왔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이거. 텔레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우서라 손나. 또 팥빙수네. 또 물어 왔습니다. 또 물어 오지. 맛있네. 무슨 PD업이야? 약을 더 물래? 아니냐, 혼자 큽니다. 응? 아니냐. 아, 진짜 맛있게. 형님이 너무 웃긴 거 같네. 누가 짜고 한다, 가게. 아, 맛있어. 아니, 그, 여기, 학교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진짜. 네. 입으로 우리는 뭐, 손님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입은 이렇게. 또 부산 국장 관한들도. 작은 거 하나 더 주셔. 작은 거. 어? 내가 원래 한 두세로 묻잖아. 그래, 살이 찌지, 저래. 예? 그래, 살이 찌지, 당구를 자꾸 먹어. 나 원래 이거 오면 독으로 생각 먹는다. 제가 원래 오면 많이 먹어요. 한 세, 한 세 그릇 이상 먹어요. 진짜요? 예. 네. 아니, 저 원래. 실제라니까. 저 원래 촬영 때문에 지금. 아니. 아니, 이거는. 우리 실제자들 다 아는데, 뭐. 이미 거짓말할 사람은. 제 방, 저 방. 얼굴이었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생활에 다리 나가갖고 내가 뭐 덕분에 있다고 해. 네. 저는 원래 제 방송에서 충실합니다. 그래서 세 그릇 먹잖아, 우리. 그죠? 아, 세 그릇 정도 드세요? 100개 감사합니다. 세 그릇. 왜 폰으로 송을 해? 촬영 중이다 이게. 촬영하고 계신다. 지금 몇 그릇째 드시는 거예요? 지금 세 그릇. 큰 거 하나, 팥죽 하나, 장이. 이 집 인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말할 거고 팥이죠 뭐. 됐습니다. 팥. 이 집에 팥이죠. 이 어느 맛으로 오겠습니까? 알잖아요. 그지? 팥이 어떤데요? 팥 사인 먹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 이거 뭐 팥을 줄 수 없어. 진짜로. 아, 먹어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뭐 막. 다른 점이 아니 좀. 안, 일단 안 달잖아. 일단 안 달고 팥 맛 자체가 틀리잖아요. 아, 팥에. 아직 안 먹어봤으면 이야기는 뭐. 촬영을 하면 안 되죠. 먹어보고 이야기해야죠. 아, 되게 땅. 응? 되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모가 오늘 큰 데도 없구나. 아, 기다리겠다. 선생님,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내가, 아이고, 안 갔는데. 내가 말이야. 선생님, 그래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혀가 좀 짧은데, 이런 거. 아, 두 분이 여기 팥빙수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는 여기 언제. 다니신 지가. 이제 4년 좀 넘었죠. 아, 여기 다니신 지가. 예. 네. 올드만 세 그릇 먹고 와요. 선생님은요? 저는 오늘 힘이 다 풀어요. 처음? 네, 드셔보시니까. 안 맛있습니다. 형님한테 좀 맞고 왔어요, 오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네. 먹어.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백기 감사합니다. 옹무파트님 백기 감사합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라는 그 냄새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나라는 좀 냄새가 안 뜨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잘 뜨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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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이모. 그래요. 이모. 계산. 나한테 알지? 얼마입니까? 세 개 까면 되지? 제가 실천하고. 근데 하는데 말 안 하나 봐요. 자장 바로. 오늘이야? 아. 비가 와서 손님이 많지 않아. 비가 많아. 주말에 와야지 많죠. 이거 부산에 촬영 많이 하러 오시죠? 범블카 님 옛날에. 전에 그, 한번 했었죠. 아, 잘 하셨어요. 아, 제가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촬영 잘 하고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야, 너 사랑하고 가면 너 나오라, 테레비야. 어? 오늘 어쩐지 팥빙수가 땡기더라. 응? 얘들아. 아니, 어쩐지 팥빙수가 땡기더라고. 장맛비가 거세게 몰아치는 어느 날 팥빙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날을 잘못 잡은 건지 궂은 날씨 탓에 다소 한가해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비 맞아요. 더만 찍거든요. 빨리 좋아요. 이런 날도 팥빙수 드시러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멋지다 싶어. 네? 멋지다 싶어. 걸린 법 내. 내가 볼 때는 반해포 어떠세요? 안 해뻐? 땡, 복숭아입니다. 복숭아.